우리나라가 생산적이고 젊은 국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복지 수요에 대응하여 복지 지출의 수준이 낮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은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복지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기술 변화라든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개개인이 감당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회적 위험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한 정부의 역할 강화가 필요합니다. 정책 환경이 날로 복잡해지고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존처럼 투입 중심의 역량을 늘리거나 무작정 공무원 수를 늘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부가 운영 방식이라든가 규제 체계라든가 공무원의 역량을 기존과는 다르게 개혁하지 않고서는 국민의 눈높이를 맞출 수 없는 세상이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똑한 정부가 필요합니다.